잠수함 오래 타신 음탐사들 분들 보면은 쏜머즈의 귀족. 거의 뭐 생활의 달인급 나 그런 데 나와야 되는 거 거의 아니야? 건강에 되게 막 안 좋아지신 분들도 있다 그러고 하는데 뭐 그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뭐 공기 질이 대기랑 다른 건 아니에요. 조금 더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서 네. 높고 그 다음에 햇빛을 못 보기 때문에 햇빛을 봄으로써 생기는 에너지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비타민 D라든지 네, 뭐 그런 것들이 없기 네. 때문에 뭐 뼈가 좀 약해진다든지 아. 특히 저 같은 경우도 첫 출동을 딱 갔다 와서 선배들이 그래요. 그 잠수함 타면 치과 진료를 잘 받아라. 아, 왜요? 왜냐면 이제 비타민 D가 부족하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고 하기 때문에 잇몸이 많이 약해지고 이빨이 빨리 상한다. 아. 부식이 빨리 된다. 그래서 저도 바로 치과를 가서 관리를 받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잠수함 타세요? 딱 이러더라고요. 왜냐면 지내니까 지내 저 치과 선생님들은 다 아시더라고요. 잠수함 타세요? 그래서 아 예 그러니까 잇몸을 살짝 건드리니까 바로 피가 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잇몸이 그만큼 좀 약해지긴 약해져요. 그래서 실제로도 종합 비타민들 많이 챙겨 드시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 약품 업체에서는 MOU를 맺어서 주기적으로 출동하는 배에다가 멀티비타민을 다 제공해주고 와, 이러고 아, 그 잠수함과 아예 MOU를 맺어가지고 네, MOU를 맺어서 아 되게 이게 너무 건강에도 안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네네. 계속 오래 타다 보면 막 이빨이 빠지고 그러신 분들도 있나요? 이빨이 빠지지는 않고 네. 사람은 또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쵸. 또 거기서 또 적응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뭐 잇몸이 그렇게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은 나빠지긴 나빠지는 근데 적응을 해서 뭐 그 정도 빠질 정도는 아니고 뭐 아주 피가 좀 날 정도가 네, 조금 붓는 정도 잇몸이 그러면 이제 그 수상함 같은 경우는 물 위에서 운항을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타기 조정만 하면 되잖아요. 방향 조절. 네네. 잠수함 같은 경우는 수상함하고는 좀 운항하는 방법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떤 네. 식으로 운항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항공기랑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상함은 2차원 운동을 하죠. 우회전, 좌회전, 뭐 정지, 전진, 후진 이렇게 가는데 잠수함은 잠항 부상, 우연, 좌연, 뭐 전진, 후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 딱 함수로 치면 이제 X축, Y축만 네, 돌리는 가는데 네, 이제 Z축까지 3차원 운동을 하니까 209 같은 경우에는 타수가 한 배, 그러니까 둘이서 배를 같이 조종을 합니다. 그리고 114급부터는 혼자서 그 타를 조종을 하는데 한 명은 우연, 좌연 이렇게 방향, 그 다음에 뭐 심도 조절을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은 함의 트림이라고 하죠. 트림, 자세각. 그게 뭐예요? 트림이 뭐냐면 보통 수평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0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 그렇죠. 네. 플러스가 되면 플러스, 트림 플러스 트림 그러니까 플러스 플러스 그 다음에 배가 기울어지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일 때 이제 자망을 하는 거고 부상할 때는 또 플러스가 되는 건데 이거를 1타수가 심도를 조절한다 했잖아요. 심도와 네. 방향 네. 그럼 그 사람이 다 알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렇죠. 근데 왜냐면 배는 일정 자세각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 운용 방법이 있어요. 너무 심각하게 배가 기울어지거나 부상을 너무 이렇게 뭐 90도로 한다거나 뭐 이렇게 뭐 너무 수직으로 내려간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함 하부에는 배터리가 있거든요. 네. 배터리인데 이 배터리 안에 황산액이 있습니다. 황산액. 근데 그 황산액이 몇 도 이상에서는 흘러나오겠죠. 흘러나오면 그럼 그 수소가스가 발생을 해요. 수소가스가 발생하면 승조원들이 질식으로 다 죽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적정의 그 트림각을 맞춰주기 위해서 두 명의 타수가 배를 조종한다. 209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수동자동차예요. 수동자동차. 209는 아, 수동. 네, 스틱. 스틱. 근데 214부터는 오토. 아, 그럼 알아서 그 트림을 조절을 해주나 봐요? 이게 전자적으로 소프트웨어가 돼 있기 때문에 트림을 한 타수가 같이 동시에 조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비행기를 타면은 비행기도 이륙할 때 몸이 뒤로 이렇게 싹 젖혀지잖아요. 네. 또 내려갈 때는 몸이 이렇게 앞으로 싹 되고. 네. 잠수함도 그러면은 잠항할 때 또 부상할 때 이렇게 좀 이렇게 기울겠네요. 네, 뭐 기우는 느낌이 느껴지죠. 근데 영화 같은 거 보면 당직상에 함장이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네. 뭐 앞으로 이렇게 기울었다가 뭐 뒤로 이렇게 기울었다 이렇게 네. 하잖아요. 네. 그냥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기울면서 아... 조함을 하진 않아요. 물을 막 이렇게 가르고 싹 들어가는 소리도 나겠네요. 맨 처음에 잠항할 때 이제 네. 충수라고 하죠. 충수. 물을 채운다. 네, 충수라는 이제 총원 잠환 준비를 하게 되고 충수를 하는데 물이 들어오는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잠항을 하고 있다는 느낌도 잘 안 들고 뭐 그냥 그렇게 들어가는데 이제 부상할 때는 탱크에 물이 있잖아요. 네. 그 물을 빼낼 때는 이제 압축 공기를 쏴서 그 탱크 내에 있는 물을
쫙 빼내는데 그때는 이제 소리가 들리죠. 이제 수상암 같은 경우는 심지어 이게 마스트에서 밖이 보이잖아요. 네네. 함교에서. 네. 잠수하면 창문이 있어요? 다들 잠수함 타면 잠수함 창문이 있어요? 밖에 물고기가 보여요?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제주도에 있는 관광 잠수함들은 그런 게 있죠. 왜냐면 관광이 목적이기 때문에. 네. 근데 우리 군함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뭐 관광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잠수하면 창문이 없습니다. 왜냐면 어느 정도의 심도를 내려 잠항을 하게 되면 네. 수압을 세게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창문은 깨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보통 물 밑에 한 20m만 들어가도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깜깜하기 때문에 창문이 굳이 있을 필요가 없죠. 앞을 못 보는데 네. 어떻게 앞으로 이게 뭘 보고 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돌고래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돌고래. 돌고래는 눈이 있으니까 앞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돌고래는 네. 실질적으로 물속에서 생활할 때 이 초음파를 쏴서 그 반향음에 맞춰서 자기들이 유영을 하고 물고기를 잡아먹는다 하잖아요. 네. 잠수함도 똑같습니다. 잠수함은 소나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소나 시스템이 있는데 저 멀리서 들어오는 소음을 가지고 기본적으로는 그 소음이 들어오는 방향을 가지 않죠. 그러니까 그 소음이 들어오는 방향을 빼고 소음이 없는 방향으로만 다니는 겁니다, 배가. 그래서 그걸로만. 그러니까 이제 그 박쥐가 초음파 쏘듯이 네. 음파를 짱 쏴가지고. 음파를 쏘진 않아요. 왜냐면 음파를 쏘면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리는 거기 때문에 들리는 소리, 눈을 감고 귀로만 듣고 운전을 하는 겁니다. 그냥 이 소리만 듣고? 네, 소리만 듣고. 그래서 보통 우리 잠수함 영화들 보시면 막 소나사들이 네. 이렇게 그쵸? 맨날 이렇게 막 듣고 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들으면서 문제를 풀고 당기 상황에 적정한 권고를 해서 조함을 하는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럼 진짜 그냥 눈만 감고 네. 이 딱 들리는 그 소리만 네. 듣고 그럼 그게 뭐 이제 어쨌든 뭐 그 콘솔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예를 네네. 들면 그 소리가 나오는 그 그래프나 이런 걸 보고 이제 네네. 아 여기 뭐가 있구나 여기 뭐가 암초가 있구나 네. 그러니까 일로가 있구나 이런 거를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네요. 네네. 뭐 영화 보면은 이렇게 화면 이렇게 그쵸? 있고 막 뭐가 이렇게 줄이 쭉 내려오잖아요. 그쵸? 그걸 보면서 이제 아 저쪽 방위에 소음이 있구나. 네. 그러면 이제 소나사가 그걸 듣고. 실제로 귀로 듣습니다. 귀로 듣고 예를 들어서 뭐 거기에 그런 블레이드 소리가 나겠죠. 이렇게 듣고 있으면 이렇게 촥촥촥촥 네, 소리가 네. 납니다. 그러면은 음탐사들은 그걸 연습을 하거든요. 그 소리를 듣고 이 배는 블레이드가 축이 몇 개고 블레이드가 1분에 몇 번 돌아가고 그런 걸 판단해서 저 배는 뭐 상선이다, 어선이다, 군함이다 와. 이런 걸 이제 판단을 하죠. 소나사들이. 와 그냥 그 소리만 듣고? 네네. 블레이드가 몇 개 돌아가는구나. 네. 뭐 이거 뭐 거의 뭐 생활의 달인급 나 그런 데 나와야 되는 거 거의 진짜 잠수함 오래 타신 음탐사들 분들 보면은 솜머즈의 귀죠. 그걸 들으시고 다 판단하고 옆에 막 무장사들도 같이 당신을 쓰시는데 무장사들도 경력이 워낙 오래되니까 그 정도는 이제 다 같이 아는 거예요. 이 배가 상선인지 어선인지 군함인지 네, 그런 걸 또 이제 교육받을 때도 훈련을 다 합니다. 이제 UDT 같이 우리 특수전 요원분들이 잠수함에서 이제 막 이렇게 탁 내려가지고 수중 침투도 하고 그런 훈련들도 하잖아요. 그럼 UDT 특수전 요원들은 물속에서 어떻게 타고 내리는 거예요? 잠수함에는 탈출 트렁크라는 게 있습니다. 뭐 해치를 이렇게 열고 나오는 건가요? 네, 잠수함이 이렇게 있고 마스트가 있잖아요. 네. 함교 탑이 있거든요. 네. 함교 탑 안에가 거기가 이제 탈출 트렁크가 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면. 왜냐면 함상 잠수함은 안전을 중요시해야 되니까 네. 해치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부 해치, 네. 하부 해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중간에 공간이 비겠죠. UDT 특수대원이 거기를 들어가서 탈출 트렁크 닫은 상태에서 물을 채워서 압력 평형을 시킨 다음에 문을 열고 탈출하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아, 또 얘 그냥 열면 당연히 압력 때문에 열릴 네네. 수가 없으니까 네. 그 안에 있는 채로 그 UDT 대원분들은 물이 이렇게 쭉 그쵸. 차올라서 물이 완전히 딱 차서 압력 평형이 이루어지면 그때 이제 해치를 탁 열고 네, 열고 나가는 나가서 거죠. 아 여기가 이제 어떤 바다 한가운데인지도 네. 모르는 상태로 일단 가서 침투를 하는 거네요. 네네. 예전에 그러니까 예전 잠수함 같은 경우 이제 잠수정이죠. 예전에 폐선한 돌고래 그런 잠수정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측면에 잠수정을 타고 탈출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아 잠수함에 또 조그만한 네, 유인 잠수 있고. 그러니까 유인 잠수함 옆에 이렇게 길다랗게 오토바이가 생긴 그런 게 있어요. 그럼 거기에 UDT 대원들이 타서 뭐 일정 해역까지 가서 뭐 다시 침투를 하고 뭐 이렇게 했었고 요즘에도 북한에 가요? 이거는